네, 폴더블폰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예. 네, 근데 사실은 IT 쪽은 안 좋습니다. 네, 항상 안 좋은 걸 먼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스마트폰도 뿐만이 아니라 뭐 노트북, 가전, IT 쪽은 사실은 수요 픽아웃 우려는 계속 있어요. 예. 야, 코로나 때 다 해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도 항상 이렇게 뭐 한 해 뭐 이런 컨센서스를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 대비하면 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한 3% 정도 줄어든다라고 해요. 근데 왜 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IT 소비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폴더블 기기는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최근 들어서 애플이 원래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딜레이가 된 게 저는 되려 우리나라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8월 달에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다음 달이면 사전 예약이 들어갈 거라는 것이다. 거죠. 그러면 사전 예약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아마 폴더블 관련주들은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폴더블이 이제 지금 4차예요. 네 번째 시리즈잖아요. 첫 번째 시리즈는 굉장히 적게 팔렸습니다. 37만 대. 두 번째 시리즈가 210만 대. 210만 대. 그다음에 세 번째 시리즈가 730만 대고 올해가 1250만 대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00% 이상씩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폴더블 생각 안 하다가 원래 기술에 대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 정도 되면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뭐 이제 하자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사실은 화웨이, 뭐 오포, 샤오미, 뭐 그다음에 모토로라 등등 뭐 애플은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폴더블 폰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폴더블밖에 남지 않았다. 남지 않았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오늘 장이 이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KH바텍 같은 경우는 4%대 하락이고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안 예. 좋아요. 예. 네, 안 좋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팔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조금 사는 것 중에 하나가 SK이노베이션. 네, 정유 마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KH바텍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에서는 안 좋지만 저희가 몰랐을 뿐이에요.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H바텍도 그렇고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뭐 BAC도 그렇고 고점 대비하면 대부분 뭐 10%대에서 30%대까지 하락을 하기는 했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폴더블 관련주다. 그래서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질 때가 이제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관점을 한번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네. 이렇게 줄기차게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네.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에서 폴더블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하나하나 그래도 차트를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H바텍 오랜만에 또 폴더블폰 관련해서 네. 언급을 하니까요. 뭐 KH바텍 하면 예. 저희가 그 흔히 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KH바텍 같은 경우는 힌지 같은 경우가 원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사실은 수혜를 조금 많이 봤었어요. 예. 수혜를 많이 봤다가 빠질 때는 쭈루룩 빠지고 거의 이제 최고점이 31%대 아니 31,000원대까지 갔거든요. 그때 대비하면 지금은 거의 뭐 절반 수준에 가까운 정도까지 이제 빠지기는 예. 했는데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은 다른 쪽에서도 매출이 잡히다 보니까 조금 회복이 바로 될까라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폴더블 관련주들 중에서 저희가 묶여있는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예. 뭐 KH바텍, 인터플렉스, BH 있는데 좀 선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폴더블 관련해서 매출이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를 조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의 매출이 폴더블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주가가 빨리 움직이거든요. 집중되어 있는 걸 맞습니다. 거죠. LG 이노텍 예. 같은 경우도 애플 얘기만 나오면 쭉쭉쭉 그렇군요. 가잖아요. 예.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는 그 매출의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 비중을 얼마나 두고 네.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 뭐 최선호주를 꼽는다면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꼽아주신 걸까요?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아, 예. 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이익 중에서 폴더블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예. 폴더블에서 이제 중요한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패널이라고 하잖아요. 결론은 패널이 접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패널이 가장 고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패널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부담이 있더라도 판가의 전이가 충분히 가능을 하겠죠. 네. 근데 패널 다음으로 공급 단가가 굉장히 단단한 게 메탈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메탈 플레이트는 이 패널을 고정시키는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급 단가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판가 전이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공급만 많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영업이익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화권에서도 꾸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인테크닉스 자체에서는 중화권의 수요도 어느 정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남아 있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탈 플레이트 말고 조금 다른 소재들도 많이 뭐 선택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폴더블 관련해서 제품들을 꾸준히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사실은 굉장히 다들 줄어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기업들도 많고. 예. 근데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6,7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 대비하면 50% 정도. 영업이익은 640억 정도 전망하는데 작년 대비하면 80% 이상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이 매력적인 가격대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은 4%대 좀 낙폭 기록입니다. 12,650원이고 뭐 오늘과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양 매도가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또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를 좀 보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시점 괜찮습니까? 지금 시점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림상으로도 보면은 사실은 크게 꺾였던 적은 없어요. 파인테크닉스 자체가 크게 꺾였던 적은 없는데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예.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120일선이 기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0선 터치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꾸준히 보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빠졌잖아요. 예. 12,650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저는 손절 라인 먼저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손절 라인을 먼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12,500원. 그러니까 예. 이때 무조건 손절을 해라 이것도 있지만 12,500원 아래를 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 차라리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할 때 진입하는 게 저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고점은 그래도 경신을 할 것으로 예상은 돼요. 네, 14,500원 정도였는데 아마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나고 예. 그다음에 폴더블 관련해서 매출이 찍혔다, 사전 예약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고점은 터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차트를 보니까 저점은 계속해서 지금 높여가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들이긴 하네요. 파인테크닉스고 어쨌든 12,650원인데 손절 라인부터 12,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